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이 옵시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8절, 우리 절수가 짧으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져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진 줄 알아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죄 자체는 있어요. 벌을 안 받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착각을 해요.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들 기억에서 없어졌어요? 평생을 따라가요, 평생을. 안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한테 가면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 기억 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전부 없애버리십니다. 싹. 왜냐, 그 기억을 안고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매일같이 탄식을 해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탄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탄식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혹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봐주셔서 넘어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한 죄를 또다시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옵시다. 아예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 똑같은 회개를 다시 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회개라는 것, 그다음에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벌은 안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사실은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저는 많이 많이 아파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때는 그래, 차라리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 죄들, 그 수없이 많은 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아픈 가슴을 열어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지만 아픈 가슴을 열어놓고 다시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또 힘을 얻으면서 그리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옳시다. 형벌이 면제됐다.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형벌이 면제됐다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 계신 거니? 내가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지은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져서 그 죄의 값으로 죄의 벌로 네가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죄값, 이 형벌을 내가 가져가는 거라 이게. 그런 의미에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영생에 이르는 죄사함으로 자꾸 연결을 시켜놓으면 문제가 보통 복잡해지질 않아요. 이 사람은 아직 영생에 이르질 못해요. 중풍병자는. 영생에 이르는 거는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비로소 영생이 오는 거예요. 아직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아직 안 벌어진 상태가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때는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예정된 것들이지. 지금 예수께서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 형벌로 이렇게 중풍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형벌을 제해주마, 면제해주마, 즉 죄사함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서 막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요.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는 것을 참나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 신성모독죄라고 그러죠. 신성모독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면은, 즉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를 저지르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왠고리 굉장히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기도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을 자꾸 저지르게 돼요. 그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나을 텐데 말함으로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건방지게 저럴 수가 있느냐?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는 거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네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참나마도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이죠. 참 흥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을 같이 읽으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건 우리가 아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겉으로 나타난 병입니다. 배가, 위가 아픈 사람이 말 맞다나 그 파마시에 가서 그 소화제 사 먹고 또 NTS이드 사 먹고 이러는 거 있죠. 그다음에 부글부글부글 끓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 속이 잠잠해지잖아요. 그것은 아픈 것을 멈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니?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위를 수술해서 고친다. 그것도 근본이 아닙니다. 왜 위가 그렇게 아프게 되었느냐는 근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식사 습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잠자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말 맞다나 혈기를 너무 잘 부려서 그런 건지 하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수술을 해도 그 병은 또 나게 돼 있어요. 또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풍병을 그 순간 병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 중풍병에 또 들게 돼 있어요. 그게 쉬우냐? 아니면은 병의 원인을,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쉬우냐?
여러분 어떤 게 쉽겠어요? 훌륭한 의사는 당장 아픈 것을 고쳐주는 것도 훌륭한 의사지만 그것도 못 고치는 의사도 있다니까 어떡합니까? 더 훌륭한 의사는 뭐예요?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다시는 그 병에 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의사가 더 좋은 의사예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내 말은 이 사람을 다시는 중풍병에 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우선 당장 중풍병에서 해방되는 모면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정신버쩍 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참으로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뭐 60년 산 사람이나 30년 산 사람이나 뭐 그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고난은 다 반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60년을 살았으니까 30년 산 사람보다 더 고난을 많이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요. 그저 생각에는 그저 반짝 당한 그것이 그냥 금세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병도 팍 나버리고. 여러분 그게 좋지요? 안 그렇거든.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해결이 늦어지고.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반짝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근본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필요하면은 딴 나라로 보내서라까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몇 년이 걸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해결되는 거 하나님들은 뭐와 똑같은 거냐? 의사 선생이요. 아 이거 저 선생 그 수술을 하셔야겠구만. 수술이요? 아이고 몰핀한데 꽝 줘. 그냥 아픈 거 면허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왜 예수께서는 여기서 아주 쉬운 방법, 그 병을 잠깐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낫건 말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 그렇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원인을 제거해서 온전한 치료를 하시는 방법을 왜 택하셨을까?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 기록은 복음서에 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죄와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잘들 아셔야 돼요.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신자들 가운데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아, 그러면 무슨 기도하면 병이 쫙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병도 안 나. 아이고, 참네, 이거. 그러면 목사도 사람이니 마음속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럼 너무 비참하잖아요, 목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는지 알아요? 저 아무개 집사가 말이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서 저러는구먼.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서 그쪽으로 책임을 자꾸 전가하게 돼 있어요, 자꾸.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그런 말은 수없이 들어요. 얼마나 그런 말이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병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서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해 나가지만 죄를 쳐들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은요. 저 아주 조심스럽게 인생에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의 어떤 사건들은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이지 성경에 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산지사방에다가 막 그냥 벽지 바르듯이 막 하는 게 아닙니다고.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 막 적용을 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병과
죄에는 연결은 있지만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 어려운 길을 택하셨는가 보니까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제 세상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뭘 말하는 거니까 천국과 헤븐, 천국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장소를 게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죠, 이 땅, 이 땅, 이 인생의 삶, 이 세상이라고 말해도 좋고 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를 사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 때문에 형벌받는 것을 면제해주는 권세가 있다. 즉 그것은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럼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아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사이 찾아가 보십시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자, 제가 먼저 봉독을 하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당신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넘어가 같이 읽으시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 다음 24절을 같이 읽으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그냥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심판대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안 간다 그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것만 읽으면 아주 기분이 참으로 좋아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형벌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법원에서 뭐 검사가 뭐라고 떠들고 신문이 뭐라고 떠들고요, 또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해도요, 이 사람 5,000불 벌금에 1년 6개월 형 그러면은요 그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판사, 저지가 해요. 저지가. 물론 배심원들이 이 사람은 길티하다, 길티하지 않다는 판단은 배심원들이 일단 해주죠. 그 다음에는 형벌의 양은 그건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아무리 배심원들이 이 사람 길티어다, 죄가 있다 그래도 판사가 봤을 때 죄의 양이 크다고 인정이 안 되면은 벌을 적게 줄 수가 있어요. 그건 판사의 권한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시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벌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안 줄 수도 있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 입으로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사람의 죄를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예수께서 그걸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본체적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적인 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이 한 평범한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인생 사는 것이 바르고 또 깨달음이 훌륭해서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러분도 저도 망했습니다.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전에 유다 나라에서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서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라 본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분은 당신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죽으시는 것도 적어서 나무 십자가에 매여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매여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 당신 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동시에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믿음이옵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저들의 궁극적인 목표에 관해서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본체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으로 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참 바른 믿음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으니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믿습니다. 그 인쳐주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